제주시 남쪽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제주시 영평동. 속칭 가시나물이라 불리는 상동과 알무드네라 불리는 하동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한라산과 가까운 까닭에 인명피해 또한 많았던 영평동.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만 해도 113명에 이른다. 영평동은 다른 중산간 마을과는 드물게 4.3전인 1947년경부터 우익단체인 대동청년단이 조직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서북청년단이 주둔해 횡포가 심했던 마을이다. 4월 3일 날은 우리 그 이 중산간 지대에는 처음 산으로 오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사람들이 오르라고 해서 막 산까지는 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약 한 200, 한 20, 30 고지 이 냇가 같은 데 가서 소나무 밭에 하루만 있다가 오라고 해서 글로 전부들 갔죠. 뭐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전부요. 그래서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밑에서 경찰들이 올라오고. 우리 선생님 그때 올라가라 할 때 네. 산 사람들 네. 여기 막 내려와는 막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 아니 산 사람이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방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서 그냥 몇 몇 사람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거예요. 반을 통해서 했으니까. 반을, 네, 반을 통해서.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서 하루 저 난만 그러니까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저 투표하지 않게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날 그 올라간 전부 마을 사람들 전부 가경이었어요. 그렇죠. 전부 갔죠. 그냥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올라가 보니까 이후에 용강도 있는 용강 사람들도 올라갔더라고요. 그 당시 월평동 구장이었어요. 구장으로 되는데 이제 구장이라고 해서 임명받은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그냥 산에서 이제 그걸 다 알거든 구장이라는 거. 그게 이제 나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산 쪽을 붙게 됐지 피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 임시 구장 노릇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 그 지목은 뭐냐고 하면 이제 3.1절 기념행사가 해방 뒤때 있었거든 그전 잔이 운이도 없고 민간 나체를 봐서 그 이제 저 북극민학교에서 이제 그 뒤태 3.1절에 기념행사가 있었어. 청년들은 이제 참 그 시위에 참가하라 그 기념행사에 참가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그 북극민학교를 참가할 때 월평에서도 이제 다 공중 다 나가니까 그 저희들하고 했어요. 이제 전부 나갔지. 나가서 이제 그 축사하는데 경찰이나 이제 다 이제 그 뒤로 안명을 한 거라. 거기 참여한 건 다 지명서를 받았어. 거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니 나도 제1선으로 이제 지명서를 받았거든. 불평 그 동장이면 동장. 이런 사람도 그 집회에 가담했다 이랬다. 그래서 지명서를 받으니까 이제 그제부터 나는 피해를 잡고 처음부터 피했죠. 이 마을의 첫 번째 사건은 4.3 다음 날인 4월 4일에 발생했다. 대동 청년단원이었던 오승조가 무장대에게 살해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영평상동의 대동 청년단원들은 하나 둘씩 제주 읍내로 피신했다. 저 대동 청년단원 주로 개발했거든. 대동 청년단원이니까 사무실에 오자니까 여기 김상남이는 집이 있어요. 그저 사무실아, 저기 그날처럼 그냥 서울 3일날처럼 우리가 습격을 만났어. 그날 오승주가 죽고 그날처냐. 난 습격 온다 해네. 저 포초 어디 살으니까 나 저 앞동네 살을 때인데 그 이제 무동에 포초 살았어. 빵 한 소리 나나. 총세 처음 들었더니 뭐 돌을 주사온 줄 알았단 말이야. 제가 포리 왔던 한번 살았단 죄를 났다고 동 트자 말자
할망 집에 가 저 누워있으나 벌가가나 상남이 큰 누님만 아이고 승주 죽어서 승주 죽어서 승주 죽어서 나는 깨장 보나 좀 일한 보나 하루만 무서워서 뭐 그래 가지나 동 그제서 필구룽 하면서 보리 왔더를 저 성내 집동산 빙의인의 집 뒤도 소낭위가 영 배려보니까 사립이더락 저래더락 하면서 서로 무서운가라 그전 막 동화나가 터서 간보는 저 오승준은 죽었네 칼로 찔러보나네 저 마당 이루던 저 머리가 가메이가 씌어놔뒀고 뭐 각성 아들 뭐 세바지가 필요했나 저런 진단이가 쌀상가이가 술로체가 나왔대 대목진단에서 그래가지고 3일 장군은 영장회든 직접 우리 새가 살았지만 우리 동네 그 대동 청년단 그 본부가 이제 본부라 할까 사무실을 여기 두었는데 바로 그 서삼 석관 날 천약에다가 이제 무장 공비들이 그 우리 사무실을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헌사림이 바로 직사하고 총에 맞아 직사하고 헌사림은 부상당하고 병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벌가올 때 약 한 새로 한 2시경이었습니다. 그 습격된 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부 그 진례에다가 그날 저녁 그렇게 들어온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청년들이 전부 요소요소 그 진례에다가 전부 전복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요 월평 상골에 가는 길에 가서 이제 고봤는데 총소리가 나서 이제 그 뭔 소린가 해서 아주 뛰어서 아주 먼 데서 고봤다가 뒤날 아침 이 집이 와보니까 이제 사람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이 부상당하고 영해서 그것이 어떤 연락을 하니까 그제 대동청년단 단장이 누구냐면은 김충희 씨가 단장이라고 예, 부단장이 누구냐면 그 국회의원 당선된 한 김인선이가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리꼬다 차에다가 경찰관 시끄고 직접 그 김인선 씨가 인솔이나 와십대다. 와서 내려갈 사람이나 전부 내려가자. 일단 이제 무섭거니까 일단 내려갔습니다. 4월 4일 첫 사건 이후 초가을에 접어들 때까지는 한동안 인명피해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영평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서북 청년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했다. 그때 경찰들이 올라와서 그 뭘 하니까 각 부랑마다 그 보초라는 걸 썼어요. 그때 말로는 보초라고 하던 거 빗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 동산에 하나 사면 우리 동네도 여기 샀고 저 스무대 샀고 저 봉계 쪽에 가는 데 세 군데를 샀는데 그때 그 저 연락망은 신호대라고 그 큰 대나무 세웠다가 동쪽에 것이 지으면 뭐 동쪽으로는 쇠막으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같이 짚고 그러면 동쪽으로 오는가 해서 저쪽으로 뛰든지 그걸 피해서 뛰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다가 가을 드니까 그 군인이 그 저 죽성과 함덕에 진주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죽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서북청년단이 여기 온 것 아 그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가 있었는데요. 학교에 주둔해서 살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 행패랑은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시골 중상한 사람들이 그 좀 경찰이나 무엇을 피하게 됐죠. 그 사람들 아침이면 총 메고 나와서 닭 같은 거 쏴서 그 닭임자 보고 가져갈라 저 갖고 가자고 해서 갖다 드리고 또 돼지도 어떤 때는 쏴가지고서 그 지게에 넣어서 지어 오라고 하면 그 지어 갖다 주고 뭐 아무 말도 못하죠. 뭐 쏘아도 쏴가도 그게 처음 시초는 그거예요. 그 서북청년단 행패가 서북청년단은 왜 언제냐면 8월 달이거든요. 서북청년단이 영빈 왔기 때
아마 일개 분대가 주둔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 음력으로 8월 7일 날이 그 병철이 할머니 소상이라서 소상이었어. 소상인데 그날 저녁에 딱 소상 끝나고 뒷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싹 포획해가지고 사람을 누구누구를 그때 잡아가느냐 하면은 상호 누님, 그 다음 영옥이, 현영옥. 그 다음은 빙선이, 그 다음 우리 아버지, 나. 하여튼 여덟 사람인가 일곱 사람 되긴 됐는데 나는 그때 그 당시 학생이고 국민학생이고 어려보니까 뭐 물어보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해서 와버렸는데 8월 7일 그 소상이 끝나가지고 거기 있는 차에 그 소청인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혀가서 저 형님이 막 무지하게 구탈당해서 걷질 못해서 우리 아버님이 가서 업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12살이었습니다. 뭐 대충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저희 부친이나 그 희생 나간 분들이 공산당이라는 공짜도 모르는 양반들입니다. 팔미시고 못보자 밭이나 갈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인데 지금 와보니까 뭐 형을 받고 뭐 사상이 어쩌고 그 후세들은 급해로 취직 같은 거 등등 막대한 좀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영평동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뚜렷한 소개령이 없었다. 하지만 48년 음력 10월 9일 영평 상동 마을의 절반가량이 코벌대에 의해 불타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가옥들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제일 처음에 이 불이 탄 날이 음력으로 10월 9일 날입니다. 10월 9일 날 한 4시경에 내가 아버지가 뭘 하라고 했느냐면 월평 가서 거기 그 사람을 하나 빌라고 그랬어요. 저 걸음 치는 사람, 그 태비 치는 사람을 가 빌고 오라고 해서 월평 갔다 오는 길이 그때 한 4시, 저녁 4시쯤 됐는데 저쪽 폭나무, 큰 폭나무 밑으로 절로 그때 군인들이 왔어요. 요리 그때 요 조금 길인데 집 길로 이러오다가 막 총으로 쏘면서 말이지 응? 사람을 누가 발견하니까 막 떠올려서 저 어디로 가느냐면 월평으로 용강까지 갔어요. 예, 갔다가 오는 길에 불을 붙인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불을 붙였어요. 여기 그날 음력 10월 9일 날 저녁에 불을 붙여서 그때 붙인데 김성춘 씨네 그 부친이 그날 총을 맞았거든요. 다리에 불 붙이나 총을 맞아가지고 그 뒷날 병원으로 후송됐고 15일 날 저녁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16일 날 아침에 그때 내려갔던 영평동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올라와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날 소개를 전부 시키려고 소개를 하려고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도 구름마에 이제 뭐 짐도 싣고 그냥 원래 나가려니까 군인들 앞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16일 날이죠. 15일 날 저녁에 여기 밤에 저 폭도들은 사람을 죽였고 또 군인은 16일 아침에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또 그냥 이제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두려움에 떤 마을 사람들은 제주 읍내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몸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살림을 팽개치고 집을 비울 수 없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토벌대에 의해 잔혹한 학살을 당했다. 그 음력 10월 14일 날 이제 시에 처제가 사니까 그 우리 그 처제 신디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내려가신 날 그 처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무사 이제 아주버님한 내려왔수가
가족들 대령 내려오죠. 이제 다 내려온 뒤무사 거기 혼자 이제 이수가 빨리강 대령 내려옵사니까 아이고 저 고기 먹고 싶은 고기 상강 먹고 내려오지는데 고기고 먹고 빨리 올라강 내려옵사견한 그냥 산자국에 보낼 때마신 우리 그 시모님이 그런 말했대다. 보내니까 들어오난 그 뒤에 항상 이제 경비를 상인에 따라다니는 걸 몰라서 그 사촌 내가 대동청년단으로 인 밑에 내려가니까 주목해서 이제 연락이나 된 겸신가 영엔 좀 이제 집이 오난 바로 뒤에 들어온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시누이 이제 그때 17살이래 마시 그냥 그 시누이하고 또 우이 언니는 결혼한 가부나 넣고 밑에 시누이가 7살인가 6살인가 됐대 마시 그냥 그 밑에 이제 이불 속에 잠자고 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시누이 그 17살 난 시누이하고 서일 자반간디 그 옆집이 할머니를 거찌 잡아가놨잖아 심심한간 그냥 어디 저 소낭밭인가 어디 가네 허난 이제 총으로 쏘지 않고 창으로 찔른 뒤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뭐 딱 그냥 팔도 잘라가버렸대는 없대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 참 장들 아종호랑 뭐 소위 뭐 좀 뭐 흙덩어리 꼬양대니 사람을 졸 질러가지고 꼬여서 목도로 모형 나가고 그선 가서 이제 어디 그 좀 수집은 솔밭 덤보레강 쏘아 죽여버리고 주경 내불면은 여기 좀 노인회장 부친이 요한역 집에 놀래 가시니까 놀래 간 집이 차장 가지고 간 질런 뭐야 전간 어디 저 아래 간 죽여보니까 한 6-7개월 만이 서체를 찾았는데야 찾아보니까 전부 설쳐져 불고 그 좀 빼만 우리가 발견을 한 찾아온 얘가 있고 동생과 모친을 그 사람들 손에 쥐 어느 사람들? 그 산에? 예, 산 사람들은 잔혹하고도 어이없는 죽음이 계속되던 48년 음력 10월 17일 아침 10시 속에 준비 중이던 김병효 씨 부친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요 우쪽으로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감나무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요 요건 길이 아니고 예. 옛날에는 요 우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 당시 여기에 몇 분 여기서 들어가셨죠? 여섯 사람으로 가는데 내가 그걸 이름을 다 기억 못하겠네. 아, 여기서 여섯 분. 예. 아버님도 여기서 돌아가셨죠? 예. 우리 아버님도 예. 여기 돌아가셨죠. 그때 뭐 여기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죽은 다음에 예. 완 본 거거든요. 와보니까, 예, 와보니까 시체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엎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총 맞으면 엎어진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다리 맞아서 꾸물꾸물했고 이렇게 앉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총으로 그냥 빡 쏘니까 네. 그거 팍 쏘니까 네. 예, 앞으로 이렇게 탁 엎어지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도 가는 사람 있고 그렇게 좀 비틀비틀하게 네. 그냥 여섯 사람을 그만 일렬로 쫙 세웠잖아요. 네. 세워서 저기서 애망총으로 쏘았는지 그건 뭐 기관총으로 쏘았는지 딱 총소리가 나더라고. 우리 집이 옛날에 저쪽이거든요. 네. 예, 그냥 총소리가 나던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도 우리가 올 수는 없고 이제 군인들이 다 가버리니까 일단 완 보니까 그렇게 죽었더라 이 말이죠. 그날이 10월 10월 아 정확하게 음력으로 10월 17일 날 아침 10시. 10시. 아침 10시요. 예. 소개하러 내려가다가 그렇죠. 예예. 예예. 예. 이곳에서 이루어진 총살 또한 도불대와 무장대의 계속되는 습격과 보복에서 비롯됐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48년 10월 16일 무장대가 우익단체인 대동청년단원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곳에서의 총살은
전날 있었던 무장대의 습격에 분노한 토벌대의 보복 학살이었던 것이다. 보복을 무서워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몸을 숨겼다. 거기 올라가니까 청년부는 청년부 사는 그 저 장소가 있고 노인과 우리 같이 어린 사람들은 또 그 한 군데 또 노인들하고 같이 그 살았는데 청년분들은 뭘 하냐면은 거기 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저 집에 와 집 불타본 데 와서 비장했던 그 곡식들 어떤 데 비장을 하냐면 그 당시 그저 고구마 구덩이란 걸 모를 겁니다. 그걸 그 약 한 2m 지름에 깊이가 한 2, 3m 그렇게 2m 정도 합니다. 깊이도. 그렇게 파서 거기에 그 고구마를 같은 걸 묻는데 고구마는 그때 그 너무 바쁘니까 고구마는 파지 못했고 그저 그냥 조, 보리, 뭐 콩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거기에 놓아가지고 항아리에 놓아가지고서 그저 위에 흙을 덮거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 그 젊은 사람들은 내려와서 이제 그 저 양식 같은 걸 날라다가 그 노인들도 주고 저 자기네도 먹고 해서 그렇게들 했죠. 뭐. 그 마을간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우로 뚜껑을 이렇게 덮으게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도망갔다 와서 다시 열어가지고 우리 현미 나와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11월 말쯤 돼가니까요. 우리 하동에 그때 살 서서가지고 그때 살을 가게 됐습니다. 부락 주민이 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하동에 10월, 11월 초순경에 우리가 그때 산에 간 후에 11월 그 말 후에 가끔 여기 신양 가려고 와보면은 그때 바로 이 차부 완전 돌리는데 거기서 우리 칠촌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고 총 맞아가지고 다시 또 한 분은 유만행이라고 그분도 여기서 총 맞아 그때 돌아간 것도 그때 구경했고 그래서 그때 노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노인들은 괜찮을까 해서 여기 있던 사람은 다 거기서 총 맞고 그래서 그때 다 죽었습니다. 이 옷집 때 살았는데 예. 원래는 저 창고 있는 쪽으로 예. 원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은 동향으로 하자고요. 예. 여기가 마을간입니다. 그래서 불 다 타니까 이 마을간 그 자리에다가요. 예. 굴을 판 겁니다. 파에 치고 우로. 형님은 여기서 그래서 살다가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산으로 가가지고요? 그때 산으로 가서 귀순해가지고 봉계까지 왔다가 그때 제2검석으로 다시 끌려가가지고 예비검석으로? 그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그때 전철로 끌려가가지고 이번 보니까 다 저 어디로 갔더구만요. 저 대구로. 그 대구에서 다 재판.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박명식 씨의 형 박명기는 대구 형무소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6.25 사변 후 행방을 알 수 없다. 할머니, 아버지, 큰 오빠, 작은 오빠, 셋 오빠, 조카 둘, 셋 오빠가 올케. 우리 가족이 전부 멸시했습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우리는 산지 강종식 씨네 집이 우리 형제분은 두어두고 할머니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내려오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은 할머니 가서 도설 펴고 집에를 가야 된다고 우리 밑으로 형제만 두고 올라간 것이 그때 이렇게 행방불명되고 가족이 다 전멸시됐습니다. 산으로도 못 올라가고 중간에 서서 떠서 다 중간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진역 가시고 큰 오빠는 거루에서 죽고 또 셋 오빠는 서울 살다가 이 시국 나니까 제주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만나보러 왔다가 이제 직명 차지에 간다고 우리 하고 있다가 직명 차지에 가서 백명불망 돼가지고 진역 가시고 또 셋 오빠 각시는
여기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다가 진역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거기서 살았구먼. 이제 아버지도 목포 형무소에 갔고 셋오빠도 작은 오빠는 대전 이제 마포인가 어디 그때 저 생각엔 그게 간 걸로 생각됩니다. 할 아버지하고 나하고 저 무든에 옛한디 촌에 있었나니 할머니가 누가 죽여버렸다고 해서 예 와보니까 집도 다 불붙어버렸고 예 할머니는 어느 소낭밭에 데려다니 막 찔러 죽여버리는 말씀이. 우리 셋오빠 올케 경우에는 경찰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어디서 물들에 따다 들어쳐버렸는지 어디 간디도 몰랐는데 없고 지금 행망불명이 죽어 죽여버렸는지 살려버렸는지 어디 경찰서에서 어디 파 묻혔는지 그것도 우리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지금 행망불명되고. 그 후손은 없습니까? 후손 있었습니다. 세 살 난 아이 그때 경찰서에서도 그 세 살 난 그 후를 데리고 갔으면은 그 아파서 거기서 다 죽어가면서 그래도 약이나 사다 먹이던가 어? 병원에라도 한번 데려갔으면 우리 그 조카만 하나 살아도 우리 억울치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그 조카가 다 죽어가니까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오니까 이제 응 이틀 3일 살아서 죽어버렸습니다. 후손은 아예 없는 거예요? 후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딸만 이제 부남에서 우리 딸만 이제 6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독자인데 우리 자손이 그렇게 번성된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비롯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와 오빠 둘 그리고 거루에서 죽은 큰오빠와 경찰서에 잡혀간 후 소식 모르는 올케 한 살 된 전먹이 조카까지 김신생 씨 가족은 4.3으로 온 가족 8명이 몰살됐다. 우리 집은 저쪽이니까 저로 이래 끄성거리면서 저밭 저밭 우리 밭이 난 저밭 이간에 묻은 놔뒀어. 아 누가 묻은 거라 마시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아 시체 수습은 할머니 시체 수습은 이제 아버님하고 누가 하셨구나 예. 공동지가 이게 묻었다니 공동지 그 할머니.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만 그렇게 한 거 아니지? 할머니만. 사람, 할머니만. 여러 사람들 같이 할머니 혼자만 남아 나시니까 할머니만. 그 소개행 내려간 땅에 다시 양식까지로 오왕은에 할머니 혼자만 계시니까 할머니 내려가 보질 않고 안 내려가 그때 이거 다 할머니 내버려. 아예 내려가 보질 이거 다 내버려둬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 집 내버려둬 이 세간 내버려둬 우리가 시 내려가면 난 죽어도 여기서 이 집 관리형 살기 이거 지킴식이 때고 내가 이 시민 이거 불붙이고 가는다는 왕분한 집도 불붙여버렸고 할머니 이리 심으단 이리 심으단 죽여버렸고 어떤 여기 쪽으로 심으단 이쪽에서 죽여버렸고 그것은 댕기단 남에도 경기실 됐죠 집에 집은 저쪽인데 마시 네 집은 저쪽인데 아니 자손들 어디 고분디 찾아내리는 남에도 나 생각에 경인 늙은 할망 끄선 댕기다니 이대관 죽여본 거 아닐까 난 경 생각 드는지 마시 자손들이 없으니까 할머니만 집집 캠스냐 이불 붙여두고 너 자손들 찾아내라 늙은 할망이도 대가리 두드리면 끄사전 댕기단 어디 여기가 죽여본 안에 우리 아버지는 저 어디 수수무신가 어디 있다네 소문 들었네 이대관 저 밭디 묻은 걸 묻은 나도 난 또 나중에 천리해 묻었어 그때 4월달 되니까 3월달이 나온 그때 그 귀순 공작 귀순 공작 예. 그때 우리가 내려가 내려가네 그때 그 내려가네 형무소 방은에 아마도 7월 이제 저 어디 동척회사에 있다 동척회사에 있다 동척회사에 있다네 우리 아버지가 이 니빨이 그때 하나도 없으니까 또 일도동 이제 동양극장 위에 무슨 저기 저 교달문디 무슨 노인당 닮은 그런 데가 동서무술 닮은 데가 있어놔서 그냥 거기 간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가 밥해 그냥 아버지신디 드리고 경인허단 그게 이제 목포로 어디로 보내보난 밥도 못 드리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것이 행명불명 그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네. 시성자 3대 독자로 내리 아들 스슬라 자손이 번창했던 김신생 씨 가족 결국 거의 이제 4.3으로 대가 끊긴 한 맺힌 가족이 안거리 됐다 안거리 밖거리 살아났을까 부모님이라
여기는 아버지 김병헌은 목포 형무소에서 징역 7년을, 새도파 김문희는 마포 형무소에서 징역 20년, 막내 오빠 김영희는 대전 형무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단 김씨 일가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시 영평동의 수형인은 47명. 그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거의 한 제가 생각한 게 한 20명 이상, 30명 되지 않을까 좀 보는데. 살아 돌아온 분은 어신가 하시니? 살아서 돌아온 사람 없어요. 예. 저기 저 누계고 병국이라고 에 형무소 갔다가 태희 아주머니 갔다 아가 좀 태희 오빠 태희 갔다 왔어요. 거기는 거기는 에 몸이 좀 건강하니까 에 저 거제 수용소에 있다가 제대해가 점저 거기서 나와 여기 일반인이 돼 있다가 죽었는데 병국이는 사람도 어디 목포 형무소에서 여러분이가 나와 여기 왔다가 그건 막 죽게 되니까 그냥 죽고 한 5-6개월 살았는가 말라. 재택이 삼촌이 7년밖에 그때 형을 안 받았더구만요. 그리고 재민이는 무기로 받았고 우리 현님은 10년인가 그렇게 받았고. 어느 형? 그 형님은 부산 형님. 부산이고 또 박채택 씨가 대구동가 마산이던가 그렇게 돼요. 거기 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기를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무기란 것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 그리고 다시 말도 잘하고 그 대답을 그런 사람은 그저 다 무기로 다 벌렸 돈인 것 같고. 원래 그분들이 탐해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이 무슨 활동입니까?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서 이제 신촌으로 갔죠. 신촌 가서 있다가 이제 경찰에 넘어와서 경찰에서 이제 한 1년 그 좀 가차에 이제 경찰 유치장에 있었죠. 그 이걸로 결심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1년인가 얼마 살았어요. 경찰에서 제주. 그래서 나중에 광주로 이제 그 합의 재판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살인 방화에 가담한 죄인은 이제 합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판사가 셋 이상 이렇게 돼야 하는데 판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는 제주에서 공판을 받지 못하고 광주 가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이제 한 형을 그래도 거기 가니까 이제 내가 10개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결을 결산하니까 이제 10개월이 차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형만 받고 석방돼 있죠. 혼자만 마신? 그 이제 가기는 여러 시 갔지만 나 혼자 석방 아니 미결 통산을 했고 10개월 형 받으니까 10개월은 미결 통산으로 시켜줬구나. 동척 회사를 거쳐 광주 형무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한 강위옥 할아버지. 영평동의 인근 마을인 월평동의 수형인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다. 우리 형님은 그때 그냥 같이 내려와서 그 우리는 수감되기를 그 주전공장 창고에 수감되고 우리 형님은 바로 일부서로 수감되죠. 젊은 사람은 뭐 누구를 막는 거 전부 똑같이 그냥 뭐 그 무슨 뭐가 없이 그대로 그냥 된 거죠. 예, 재판 형식 취해가지고서 그냥 그 뭐 형무소로들 다 갔고요. 근데 그 당시 형무소로 그때는 갔지만 그 다음에 저 검속 제2검속에 걸린 사람들은 뭐 다 여기서 그냥 싹 쓰리 해버렸으니까 우리 매형은 제2검속에 석방됐다가 왜 석방됐냐면 귀순공작대로 활동하니까 그래서 그 귀순공작대가 해산되자 석방되더라고요. 됐다가 제2검속에 그냥
저 수감돼가지고 그대로 짝수리했죠. 형님은 이 마포간 후에 무슨 연락이나 그런? 아, 저 편지로 왔고 우리 고모부가 이북에서 월남했거든요. 저 나진부 역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가만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좀 염증이 나가지고 그 바로 일사후퇴 때 넘었을 거예요. 우리 저 식구들은 일찍 보내고 우리 공무부만은. 그래서 공무부가 그때 서울에 사실 때니까 그 연락해가지고서 그 면회를 우리 공무부가 몇 번 저 다녔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6.25가 터지자 우리 고모부는 고모네는 제주도로 가고 우리 형님은 행불이죠. 행불이지에. 예. 혹시 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아 근데 일본에 그 우리 저 우리 각 근족들이 전부 일본에 삽니다. 우리만 여기 있지. 그 우리 영평화동 사람들은 일본에 많이 갔으니까 우리 육촌네도 뭐 삼형제 사촌네 전부 일본에 있는데 그쪽으로 소식을 그 전에 조금은 들었어요. 어디 개성에 살다가 한 돌아가신 지 한 8년이나 됐나? 우리 형님이 맞지? 예, 예. 아, 진짜 넘어갔구나. 예. 아, 그건 거의 넘어갔대요. 네. 그때 사람들. 북에서 문 열어주니까. 네. 어쩔 수가 없죠. 이젠 돌아가시죠. 아니, 저 열고 그냥 우선 먼저 저 북으로 송북시켰답니다. 그, 강제로. 예, 강제로죠. 강제로 전부. 마포 형무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문경행 씨의 형 문경일뿐만 아니라 수형인 명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4.3은 한 집안의 대끈긴 한과 행방도 뼈조차 찾을 수 없는 가족의 끓음. 그리고 평생 손가락질에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후손의 억울함을 낳았다. 멍에처럼 제주인의 가슴을 짓눌렸던 피해 역사 4.3. 숨죽이며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던 4.3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사건이 아니라 힘주며 말해야 하는 역사의 진실이다. 네. 우리 아버지가 그 뭐 정치인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폭도라고 해서 잡아다 죽이니까 쓰는 거죠. 공산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하죠. 우리 부모 오빠들 그 총을 맨날 하나만 찾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